주택 경기에는 단기적으로 금리, 중기적으로 공급, 장기적으로 인구 변수가 영향을 끼칩니다.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과 부동산 연계가 강화돼 부동산의 금융화의 급속화에 진행돼서 기준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매수하려면 워낙 큰 금액이 들어가고 자기 자본이 적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대출을 끼고 주택을 사든 아니면 전세를 하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부동산의 어떤 상승과 하락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나의 위치, 즉 내가 지금 현재 어떤 포지션에 따라 가냐에 따라서 의사가 결정됩니다. 즉 긍정이 됐든 중립이 됐든 부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나의 위치에 따라서 포지션이 결정되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무주택자인 주택 매수 대기자가 있겠죠. 그리고 1주택 보유자가 있고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있고 이 사람은 투자 개념이겠죠. 임대나 또는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그다음에 임차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있겠죠. 정부는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겠죠. 무주택자도 봐야 되고 임차인도 봐야 되고 또는 주택 매수 대기자도 봐야 되고 또 주택 보유한 분도 봐야 되고 여러 입장을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금리, 중기적으로 공급, 장기적으로 인구인데 2023년부터 2030년도까지 어떻게 될 건가? 이것도 자기 포지션에 따라 가지고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지션은 나의 위치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되는데 이제 긍정, 중립, 부정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는 주택 매수 대기자죠. 이 사람들은 이제 금리가 이제 현재의 금리는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저당을 사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부정적이죠. 그렇지만 주택 공급은 이제 향후에 이제 좀씩 늘어날 수 있기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이죠. 그렇지만 인구가 감소됨으로써 부동산 상승을 억제하기 때문에 긍정적이죠. 1주택 보유자는 금리는 부정적이고 주택 공급은 중립적이고 인구는 중립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주택을 1주택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소유를 해야하기 때문에 자기 가진 주택을 팔고 다시 또 주택을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립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주택 이상 보유자 투자 개념으로서는 금리 부정, 주택 공급 부정, 인구 부정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세 가지가 만약에 주택 공급이 늘고 금리가 올라가고 인구가 감소한다고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금리가 부정, 주택 공급이 긍정, 인구가 긍정적이죠. 물가 상승 화폐 가치 하락으로 주택 건설 비용 증가는 주택가격 하락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향후 2, 3년 정도는 이제 고금리가 될것 같고 고령화, 인구 감소, 금융 규제는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추진은 주택가격 하락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민간주택 공급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가 불경기라든지 성장률 정체, 중국 고령화 등은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에 해가지고 주택가격 상승과 하락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단기금리, 중기공급, 장기인구 이렇게 보면은 인구는 전체적으로 다 부정적입니다. 그다음에 중기 공급 쪽은 이제 공급이 늘어나면 긍정, 공급이 줄면 부정 이렇게 하는데 뭐 작년, 재작년에 그 착공한 아파트들이 이제 내년, 내후년에 이제 입주를 계속 하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이고 그 이후에는 올해 인허가 물량이라든지 착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이죠. 그리고 이제 2028년도부터는 3기 신도시가 입주하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입니다. 단기 금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2, 3년 정도는 고금리, 중금리 되다가 그다음에 한 2년 정도는 저금리 되다가 그다음에 이제 고금리 이렇게 고금리와 중금리와 또 저금리 이렇게 반복하는 사이클을 통해서 금융 정책을 통해 가지고 물가를 조절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3기 신도시가 본격 입주는 2028년 이후가 될것 같고 향후 2, 3년은 고금리가 전망됩니다. 왜냐하면 10년 저금리 휴증으로 고금리가 예상되고 그다음에 고령화 및 인구 감소는 과거와 다른 패턴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구가 감소한 게 2020년도였죠. 그리고 1950년대 전후
1960년대 출생자가 우리나라 한 1,7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2000년에 출생자 수가 1,000만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고령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상승, 택지 가격 상승, 인력이 부족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파트 건설비를 대폭 상승 할 수밖에 없고, 주택 재건축은 주택 멸실과 주택 건설이 시차두고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정권별 부동산 가격과 정책 방향을 보면은 완화와 규제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주택 그 완화를 통해서 이제 공급을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을 쉽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 정책을 하고 있는데, 기준금리의 급격한 상승과 그다음에 전 정권의 어떤 부동산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조정금리로 현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다양한 부동산 규제 방안이 앞으로 예상되는데, 이제 공급 규제, 조세 규제, 거래 규제, 금융 규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도권 주택 및 아파트 건축별 현황을 보면은 이제 2010년대, 2000년대, 1990년대 이렇게 아파트 건설한 게 많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은 재건축 문제가 굉장히 나올 걸로 보고, 일기 신도시가 이제 한 30만 가구 건설됐는데, 분당, 일산, 평촌, 3번, 종동,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소계 한 29만 가구에서 30만 가구 정도 되는데, 요게 이제 30년이 다 되거나 또는 지났기 때문에 재건축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후 아파트는 이제 수도권이 현재 그 다음에 이제 지방도 이게 골고루 있는데, 노후 아파트가 이제 갈수록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이제 노후 아파트를 잘못 사면은 또큰 낭패를 볼수 있기 때문에 그 인구 소멸 지수라든지 그 다음 해당 지역의 개발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꼼꼼히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그 금리를 보면은 항상 금리가 이렇게 상승과 그다음에 인하와 인상을 이렇게 반복해 왔기 때문에 현재 올해는 인상 쪽에 됐죠. 그렇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는 향후에 고금리나 중금리 쪽으로 되다가 이제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와 물가가 안정된다 그러면 다시 또 저금리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는 현재 0.75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가 이제 끝났죠. 그렇지만 미국은 12월 달에 한번더 결정이 있고, 아마 내년 초에도 한번더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1월 달에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한국은 1월 달에 1월 13일이 예정돼 있고, 미국은 12월 15일 날 이번에 한번 결정하고, 그 다음에 내년 초에 한번, 1월 초에 한번더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2년간 이제 2022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공동주택 35 이상 입주 예정 물량을 보면은 서울이 74,200가구, 경기도가 259,101가구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공급이 적은 물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구 사이를 보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 2022년도 말 기준 5,100만 명 정도 되는데, 2050년도 약 30년 후에는 약 4,700만 정도 돼가지고 약 400에서 500만 정도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실제로 보면은 현 추세로 간다고 하면 더큰 폭으로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구 소멸 지수를 보겠습니다. 인구 소멸 지수는 이제 임신 가능한 여성하고 그다음에 고령 인구를 이렇게 비교를 한 건데, 이제 그 숫자가 낮다는 거는 임신 가능 여성 수가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젊은 인구가 적다는 거죠. 고령 인구가 많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반도가 전체적으로 빨간색이 많은데, 경기 남부, 중부, 북부, 경기도 지방, 인천, 그다음에 서울, 그다음에 세종 이렇게 제외하고는 인구가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이럴 때는 꼭 인구 소멸 지수를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개발 가능성, 가격 흐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45년도에 이제 그 인구를 보면은 만약에 이제 시나리오가 여러가 있겠죠. 뭐 출산율이 회복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민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출산율이 낮고
그다음에 굉장히 오래 살고, 그다음에 이민정책이 뭐 이렇게 활발하지 않다 그러면은 2045년도에 우리나라 인구는 4,690만 정도 될것 같습니다. 2045년도면 앞으로 한 20년 정도 지나서죠. 그래서 그 인구 구성을 보면은 14세 이하 인구가 7.3%, 그다음에 65세 인구가 40% 정도 됩니다. 쉽게 말해서 고령인구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부동산은 장기적으로는 악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또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지금까지 부동산에 단기적으로 투자할 사람, 중기적으로 투자할 사람, 장기적으로 투자할 사람 이렇게 고려할 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단기는 금리, 중기는 주택 공급, 장기는 이제 인구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 왜냐하면 저당을 반드시 수반하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